참 잘 만들어 이런 거는 마음 먹고 만든 것 같아요. 얘들 왜 이렇게 만든 거야?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앞에 엄청나게 큰 박스가 있고요. 위에 두 박스가 있습니다. 바로 백투더퓨처 핫토이 피규어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드로리안이 왔습니다. 드로리안 1을 제가 한 4년 전에 벌써 하비킴과 보여드렸었어요. 드로리안 1 네, 버전이고 또 마티랑 브라운 박사는 2 버전을 제가 또 보여드렸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친구는 드로리안 백투더퓨처 2 버전이고 네, 이 마티와 또 브라운 박사는 원 버전을 가지고 왔네요. 혹시나 그 하비킴과 했던 네, 드로리안 원 영상 궁금하신 분은 네, 요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풋풋하다. 와, 머리도 염색도 했었구나. 하비킴도 정말 풋풋하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티는 조금 예전에 받아서 이미 언박싱을 해서 후니버셜 스튜디오에 전시를 해놨고요. 지금 에미 브라운 박사는 네, 아직 뜯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클래식한 느낌의 마티 맥플라이 되겠습니다. 원에서 사실 그 에미 브라운 박사 아니 나이 차이를 초월한 찐친과 시간 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백투더퓨처 원에 나왔던 복장과 타임머신 그 촬영을 할 때 썼던 네, 그 캠코더 가지고 있고요. 참 멋있습니다. 되게 개구지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재치 있고 정의로운 우리의 마티 맥플라이. 61년생이셔가지고 그쵸. 나이가 아직도 젊은 신데 조금 이제 병으로 좀 고생하시잖아요. 몇 년 전에 그 에미 브라운 박사랑 같이 진짜 타임머신을 타고 등장을 했을 때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이 옆모습 이런 라인들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은 하고요. 우수에 찬 눈빛으로 어딘가를 바라보는 얼굴들 착함 좋네요. 2에는 이제 호버보드를 쓰지만 1에는 본인의 스케이트보드를 이렇게 타는 모습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을 처음 만져 봤을 때 듣는 느낌은 식모의 막 강아지 그런 느낌은 아니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박스도 네 뭐 드로리안에 올라타면서 시계를 보고 있는 마티의 느낌 그리고 BTTF Back to the Future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착용을 시켰어요. 카세트 테이프나 근데 약간 이스트백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 백팩도 들어가 있고 신문 아 너무 좋죠. 뒤에 보시면은 I love you 하고 전화번호가 또 적혀 있습니다. 맥플라이가 제니퍼한테 그 저 꼬실 때 이렇게 메모를 써줬던 네, 그 뒤에 메모장 요런 루즈들도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발매가 됐어요. 에미 브라운 박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타임머신 이렇게 보여줄 때 그죠 트레일러에서 내릴 때의 그 모습인 것 같고요. 역시나 뭐 백투더퓨처의 로고 뒤에는 마찬가지로 BTTF 네, 요렇게 써 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로고들 이 숫자판은 그대로 돼 있고 불기둥 생기기 전에 그 딱 그죠 드로리안이 막 파란 빛을 내는 그 장면을 이렇게 약간의 측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미쳤네. 이거 보세요. 루즈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포켓에다가 넣는 루즈만 해도 그렇죠. 네, 뭐 드라이버, 벤치, 뭐 후레쉬, 니퍼 엄청 많습니다. 이게 핫토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우리가 이제 열광하고 와 진짜 다 갈아서 만들었구나 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요렇게 살아있는 이 생동감 넘치는 얼굴도 특유의 약간 그 코믹한 과한 얼굴을 표현을 굉장히 잘해줬고요. 밑에 요렇게 뺨에 그죠 요런 점이라든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주름들도 너무나 좋고요. 특유의 그 백발 뒤로 넘긴 요런 모습들도 표현을 또 잘해줬습니다. 수트 그죠? 방사능 표시까지 돼 있고 본인은 이제 하얀색 옷을 입고 이 지금 마티 맥플라이를 노란색 아마 옷을 입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열어서 또 하나 한 벌 더 넣어줬기 때문에 옷을 벗기면은 그런 옷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죄송하지만 실례를 무릅쓰고 한번 옷을 벗겨보겠습니다. 아 바지는 없네요. 피규어 본체 외에 일단은 악세사리 가방을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티 워 버전의 뭐 스타로드라든지 그쵸? 비슷한 재질의 그런 공국 가방이고요. 공국 가방이 하나씩 이제 조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참 잘 만들어 이런 거는. 좀 사이버틱한 이런 이제 사이드백도 있어요. 이런 사이드백은 이 친구를 넣어주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끈을 세팅한 상태에서 허리에 또 묶어주면 됩니다. 오, 와, 지금 루즈들 뭐 미쳤습니다. 이거 와, 서류도 되게
신기하고 이런 거 수첩들도 다 참새 볼펜도 다 들어가 있고요. 와 이런 시계들도 다 들었고 탑워치라고 해야 될까요? 깨알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벌어주고 이제 시간 여행을 할 때 브라운 박사가 이걸 갖고 있고 시간을 이제 똑같이 맞추는데 1분 차이잖아요, 그렇죠? 1시간 21분, 1시간 22분 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다가 또 조립이 다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렇게 와, 보십시오. 풀 세팅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예쁘죠? 왼쪽 포켓에 네, 이렇게 뭐 지도라든지 삼색 볼펜 네, 이런 수첩들 네, 또 착용을 했고요. 보여드렸던 이거 꽂아서 또 착용을 했고요.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이 공구함이 공구 백에 보시면 이렇게 전기 테이프, 드라이버, 그렇죠? 네, 이런 것들 다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깨알 네, 메모 집게도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목걸이 착용해서 연결해주면 이 뒤쪽 보딩백 같은 데로 지금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카시오 시계는 이렇게 왼손에 채워봤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시계도 착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검지 끼워서 착용을 할 수 있는 시계까지 채워봤습니다. 요거도 들었어요. 요거 혹시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드로리안 연료로 쓸 때 리비아 친구들한테 빌려왔나? 예, 훔쳐왔죠. 그런 핵 느낌을 이렇게 또 해줬고요. 그 핵 담는 케이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고정으로 해놓고 하나만 이렇게 실제로 열리게 네, 이렇게 해놨어요. 와 진짜 제정신 아니구만. 그리고 이제 이걸 이렇게 열어놨을 때 닫히게 돼 있어요. 요 고무 이 밴딩으로 요 투명 이걸로 고정을 해주면 이렇게 뭐 열린 모습들도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놀란 거 여기 하나 있습니다. 뭐 조종기 같은 건데요. 아인슈타인을 이제 태우고 요걸로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140km 이상 달리면 이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 들어갔다 나왔다까지의 기믹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부러질까봐 살짝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루즈의 내부 디테일은 상당합니다. 네, 너무 예쁘네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뭐 더 있어요. 요거 볼까요? 아, 요것도 뭐 상황판 같은 걸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서 꽂아서 그죠 쓸 수 있는 이런 상황판들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마티와 에미 브라운 박사를 태울 네, 궁극의 타임머신 백투더퓨처 드로리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기대했던 제품이고 우리나라 돈으로도 이게 90만 원대에 출시가 됐잖아요. 저희 그때 블리츠웨이 그 액터가 사실 160만 원이 넘었었고 2는 이제 2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거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뭐 착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앞에 이렇게 돼 있네요. 업그레이드해서 네, 밴딩까지 들어가 줬고요. 아, 일단은 위에는 설명서 플러스 브로마이드 같은 것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데미지가 좀 있는 듯한 느낌도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베이스일까요? 아, 베이스가 또 보입니다. 야하, 와, 요거 앞에도 있고요. 잔잔바리 사이드에 좀 붙여주는 그런 호수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 개봉입니다! 따다라다단단단단!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네요. 와. 와. 어떻습니까? 멋있죠? 와, 대단합니다, 이거. 일단은, 어떻게 이거 필름, 어떻게 필름 한번 떼시겠어요? 들어오세요. 우리 관람객, 우리 구독자가 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따다다다다다.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떼죠. 거기는 제가 떼면 안 돼요. 메인이 그래. 떼요. 메인 떼줘요. 네. 내가 해? 알았어. 네. 쿨하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로 가져가세요, 그 비닐. 네. 너무 쿨하게 뗐나 봐. 예, 지금 조립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네, 호수로. 조립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방향만 잘 맞춰주시면 그냥 툭툭 꽂으면 들어가요. 보시면 여기 지금 이런 친구들도 앞쪽에 꽂아주고 전선은 뒤에 꽂아주고 여기도 이 호수 연결이 여기로 들어가고 이 전선이 또 여기로 꽂아주고 이 전선을 여기다가 꽂아서 할 수 있게 지금 설명서는 돼 있는데 그냥 선 정리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뭐 본네트부터 이렇게 윈도우 그다음에 이렇게 뒤쪽에 그런 기계적인 장치들까지 굉장히 매끈하게 잘
잘 빠졌죠. 특히나 사실 뒤쪽이 굉장히 포인트인데 지금 제가 한 거라고는 요 지금 라인들 꽂아놓고 호수 4개 연결한 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자연스럽게 뒤에 기계적인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거 뗐다 꽂았다 할 수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 왼쪽 사이드는 네, 요런 뭐 융화 장치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것들 3개 까만색 부분 또 3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여기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그은 느낌도 있고 실제로는 막 이렇게 얼려서 나오는 느낌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을 좀 살린 것 같기도 하고 뭐 요 캘리포니아 요 번호판 네, 실제 영화 고 중에 맞습니다. 라이트가 들어와야 더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오른쪽도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그렇죠? 로켓포처럼 생긴 거 3개 그다음에 이런 전지 느낌들 다 들어가 있고요. 보이십니까? 이때는 키를 사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차문을. 자 그리고 바퀴 Back to the Future 2 버전의 드로리아는 이 바퀴가 접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배선 앞쪽까지 이렇게 줬고요.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의 특징 네 위로 열리는 거죠. 이렇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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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잡아 당겨서 내릴 수 있게 요 디테일들도 좋고요. 사이드미러, 네, 문 딱 보시면은 거울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도 굉장히 잘생겼죠, 그죠? 네, 클래식한 자동차의 뭐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DMC라고 써있고 헤드라이트 이렇게 네, 앞에 범퍼에 타임머신을 지향하면서 네, 요런 부분들을 덧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바닥 나 한번 볼까? 뭔가 왠지 변신할 것처럼 생겼고 왜 바닥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줬냐 이 친구가 이제 공중에 떠 있어야 되고 바퀴를 접었을 때에 아래쪽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부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운전석 문을 열어보고요. 네 안쪽을 보여드리면 네, 의자 자체가 굉장히 낮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피규어를 태워야 되는 뭐 그런 느낌 때문이고요. 이런 뭐 버튼들 네 이런 것들 너무 좋죠. 앞에 있는 이런 기어들 그렇죠? 이 계기판에도 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네, 한번 보여드리고요. 과거로 가는 이제 설정들 현재에 와 있는 이 설정들을 하는 이 숫자판들도 보이고요. 숫자 버튼 정말 아날로그적이죠. 네 그리고 위에는 전축이에요. 라디오 네.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나침반일까요? 요 위에는 네, 요런 것들도 있고요. 뒤에 유동 콘덴서 네, 요게 사실 포인트인데 요거 불 아마 들어올 거예요. 이따가 불 들어오는 모습 보여드리고 위쪽에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조작 버튼들이 있는데 요 라이트들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요것도 기대해 주시고 이거 뭐 소화기인지 뭐 니트론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부분들도 앞쪽은 네, 뭐 잠깐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요 플루토늄 표시하는 에너지 연료 게이지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안전벨트 이 클립들까지도 진짜 구현을 너무 잘 해놨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 자체는 그냥 움직이긴 하는데 따로 움직여지진 않고 요 친구가 네, 조정은 됩니다. 너무 멋있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1편과 2편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1편은 그냥 지금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루토늄 같은 거를 넣는 장치가 들어가 있다면 여기는 믹서기 같은 게 들어가요. 그 믹서기 루즈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열리겠지? 열어서 여기다가 바나나 껍질이랑 뭐 밀러 맥주 캔이나 뭐 김 빠진 펩시 콜라 같은 거 조금씩 넣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꽂을 수 있는 알람 시계도. 여기다 꽂는 거네. 여기다 이렇게 꽂는, 꽂아! 여기다 꽂으면 되네. 얘들 왜 이렇게 만든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공중에 또 한번 띄워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뭔가 진짜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을 준 것 같고요. 여기에 이렇게 바퀴가 달린 채로 날아가면 안 되죠. 바퀴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는 약간 뽑아서 이렇게 내려주는 걸로. 와 너무 신나. 이렇게 되면 날아가는 느낌의 드로리안 완성입니다. 여기서 활용 점정은 라이트가 들어온다는 거고요. 라이트도 원래는 기존에 건전지만 넣었잖아요. 건전지뿐만 아니라 상시 전원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칭찬하고요. 건전지를 어디다 넣느냐? 본넷들을 이렇게 열면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요. 스페어 타이어를 열면 여기에 건전지 넣는 여기를 약간 그냥 딸깍하게 넣어줬어도 좋았을 텐데 드라이버로 열 수 있게 돼 있고 자 AAA 건전지를 3개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불 살짝 껐고요. 라이트 한번 요거 누르면 되는 것 같아요. 켜보겠습니다. 우와 오 뒤쪽 꼬리 쪽에 다 들어오죠. 와 아래쪽 보시면 지금 불 자체가 단순히 그냥 켜지는 게 아니고 깜빡깜빡 움직여지는 모습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바퀴가 접힌 부분 네 군데가 다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래 안쪽도 불이 다 들어옵니다. 유동 컨덴서도 아래쪽에 깜빡깜빡하게 들어오고요. 계기판 같은 데도 불이 다 들어옵니다. 헤드라이트 쪽도 아 멋지네요. 불을 한번 누르면 그냥 헤드라이트, 그다음에 리어램프, 그다음에 안쪽에만 불이 들어오고요. 한번 더 누르면 바닥까지 들어오는 걸로 돼 있네요. 오히려 지금 버전 1을 사신 분들은 2 안 사도 되겠지 생각했는데 차라리 저라면 한 대라면 1 정리하시고 2를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태울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아인슈타인만 태워서 보내잖아요. 아인슈타인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만 태워도 될 것 같아요. 네. 아인슈타인이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버전 1이랑 비슷하게 마티나 브라운은 못할 것 같은데요. 포즈를 이렇게 취할 순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내리고 다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다쳐지진 않아요. 안 될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예전에 블리츠웨이의 액토처럼 다 태울 수도 있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동차만 딱 전시했을 때는 실제 차보다는 좀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제 어렸을 때 너무나 재밌게 봤던 추억의 영화 백투더퓨처의 드로리안과 마티 또 브라운 박사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뭔가 전시 목적으로 어떤 걸 살까 고민하신다면 저는 이 드로리안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녀석은 또 후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전시하니까 네, 구경하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